도전적인 정신이 있는 것 같아. 그지? 그 미국에서도 작곡가 찾아갔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기타를 우리가 한국에서 좀 했는데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기타를 좀 더 치고 싶은데 배울 학원이 없는 거야. 미국에, 뉴욕에. 우리가 못 찾겠지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 저기 기타를 들고 누가 두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내가 굉장히 이렇게 챌린지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어머 인수가 저 사람 기타를 들고 오는데 우리 학원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볼까? 근데 얘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내가 막 쫓아간 거야. 쫓아가서 기타 학원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가만 길거리 서더니 전화번호를 막 적어준 거야. 일을 끝나면 오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하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는 너희 집 어디냐? 내가 간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긴장해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타를 들고 탁 들어오더니 신발을 툭툭 벗고 들어와서 응접실에 앉더니 기타를 꺼내서 확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LP판이 쭉 꽂혀있는 걸 보고 막 이렇게 보더니 너희 이 노래 아니야 이래. 따따따따라라라라 타이어 옐로우 The Tide Yellow Ribbon All Look Tree라는 거. 그 내가 이 작곡가야 이러는 거야. 내가 이 작곡가야 이러는 거야. 어머.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소름. 이거는 정말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고 그 뉴욕 바닥에서 그런 작곡가를 만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 녹음기 있냐 가져와라. 녹음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연습을 해놔라. 그러더니 레코딩 프로듀서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더니 열흘 후에 이제 레코딩 테스트를 간다. 너 요거 완전히 완벽하게 연습해놔라 그랬는데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열흘이 돼도 안 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오고 30일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안 오고 그래서 이 프로듀서가 우리가 이제 노래를 못 해놓으니까 실망을 했나 보다.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결혼하자고 한 사람을 쫓아간 거지. 아유 너무 아깝다.